여기는 신대방역이라고 구로디들 사이에 있는 분리형 원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1.5룸이라 하기에는 주방이 조금 애매합니다. 크기가 뭐 주방 식탁 정도는 들어가고 또 식탁 여기 있는데 이 공간이 .5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분리형 원룸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. 옵션은 풀옵션이고 인덕션, 신발장, 여기 드럼 세탁기, 냉장고, 전자레인지까지 또 옵션 타 있고요. 일단 여기 가격이 1000에 55만원, 그리고 2000에 50만원, 3000에 45만원, 1000에 5만원씩 하고 1000에 5만원씩 다운하는 걸 하고 계약기간은 2년을 주인이 원하시네요. 여긴 항상 나오면 2년이었던 것 같아요. 현재 주차자리는 없는데 나중에 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관리비가 따로 요거 자막으로 표시하겠습니다. 일단 청소하기 전이에요. 청소하기 전이고 여기 수납장은 이쪽에 보면 여기 다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 창은 양창이고 화장실에 샤워,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 특이하게 욕조가 있습니다. 이 뭐 욕조가 옵션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욕조가 있습니다. 그래서 1000에 55 치고는 방이 좋은 거,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. 깔끔하고 여기 이쪽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3m 나오고요. 여기 수납장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40이 나와요. 3m 40이 나오고 또 여기 옷장이 안에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옷장 뭐 수납장 이렇게 또 이 공간까지 하면 작은 방은 아닙니다. 깔끔하고 근데 이제 아직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청소를 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